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번 시간 방문각 제2회 모의고사 21번부터 3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금지행위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는 풀수 있어야 되겠죠?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니은하고 리을이 맞고요. 기역은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디귿은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관직상 투시 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22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죠. 바로 눈에 보이죠? 이제 빨리빨리 문제 풀다 보면 보이는데요. 자, 우리 암기 프린트는 49번에 있습니다.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죠. 자, 절대적 취소 사유 아닌 것 4번에 이중사무소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지요. 이중 계약서도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이중이라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이중은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죠? 부양지역 4개가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집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양도되어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단순히 암기사항이니까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벌칙은 다 암기를 해야 되죠? 26번인데요. 제가 잘못 봤네. 26번. 26번 문제입니다. 26번이 아니고 25번 안 했네. 25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25번. 자격 취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는 교부한 시도이사가죠? 교부한 시도이사. 2번이 틀렸네요. 2번. 2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즉, 청문과 의견 진술귀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교부한 시도이사죠?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필요한 절차가 바로 청문이죠.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고, 자격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고, 자격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귀의 부여입니다.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입니다. 3번, 반납은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분실하고 없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5번은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암기사항이죠. 이거는 단순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되는데요. 즉,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이렇게 필요지적 대상을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전부 암기사항이 많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부과하죠.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번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로 오른 것은 했는데,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3번은 자격증은 시도이사에게 반납해야 되니까 시도이사가 부과하고요. 연수교육도 시도이사가 실시하니까 등록관청 액수고요. 그 다음에 5번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 부과 징수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모두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하고 자격증 미반납만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등록관청이 부과 징수합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고요. 저당권 설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인 것은 했는데 세 개입니다. 기역, 디귿, 리얼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매매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공급계약,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즉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교환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아니고요.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 부동산 중개 거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나 주택임대차 신고는 중개 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중개 거래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수 있고요. 5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분 5호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100분 5호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 100분 5는 뭐가 100분 5입니까? 거짓 신고하면 100분 5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죠. 외국인 특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지만,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분 5,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모두 신고 관청이 부과합니다. 시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연수교육 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제출은 시도지사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신고 관청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